안녕하세요, 미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어메이즈핏 GTR의 워치페이스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설정을 가보시면 커스텀 한 종류와 기본 두 종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어메이즈핏 어플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 시계 계기판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십 가지의 기본 내장 워치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많아 보였는데 이걸 좀 종류를 보다 보니까 마땅히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종류의 워치페이스를 받아볼 순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어메이즈페이스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가입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맨 아래쪽에 비회원 접속, 허용, 기다리시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올린 다양한 워치페이스가 있습니다. 왼쪽 카테고리 중에 프레쉬와 탑이 있는데 탑 최근 순위권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먼저 설정 가보시면은 인터페이스 언어 그리고 디바이스 종류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순위 설정 기관과 그 워치페이스 종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자 원하는 대로 필터링을 걸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다운받아 보고 싶은 것을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괜찮네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보고 눌렀는데 가운데 리플레이스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네요. 이 경우에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메이즈핏 어플에서 한번 워치페이스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어메이즈핏 어플로 돌아가서 워치페이스를 하나 고른 다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계 계기판 설정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동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속으로 돌리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이 워치페이스를 바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배속으로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50초? 1분 정도 걸리는데 이게 또 워치페이스를 바꿀 때마다 또 시간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어메이즈핏 어플에서 먼저 워치페이스를 바꾸는 이유는 아까 사람들이 올렸던 커스텀 워치페이스를 다운받는 어메이즈페이스라는 어플에서 여기 어플에서 다운로드받은 워치페이스 이미지를 기억했다가 그 이미지와 교체라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화면이 좀 꺼지는데 굳이 화면 다시 안 켜셔도 되고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원래 GTR의 워치페이스 변경이 아이폰만 되고 안드로이드는 안 된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뭐 찾아보니까 안드로이드도 어플을 통해서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드는 워치페이스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기분에 따라 원하는 걸 바꿀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자,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설정에 가보시면 커스텀 워치 이 부분이 하나 생겼고 기본 두 개는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다시 어메이즈페이스 어플로 들어가서 원하는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을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제일 위에 게 좋네요. 4000번 다운로드가 있는데, 자, 이제 리플레이스 버튼이 생겼어요. 왼쪽은 지금 변경하고 싶은 거, 그리고 오른쪽엔 방금 변경한 거. 이두 개의 이미지 파일을 변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플레이스를 누르고, 어메이즈핏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어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지금 적용되어 있는 워치페이스 그림을 클릭해 줍니다. 아까 오른쪽에 있던 그림이죠? 변경을 눌러 줍니다. 이제 어메이즈핏 어플에서 한번 워치페이스 이미지를 변경하고 저장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는 커스텀 워치페이스 다운받는 어플에 바로 접속을 하셔서 거기서 리플레이스를 누르시고 이 어플로 돌아오면 그때 동기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번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1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은데요. 지금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GTR 사용 후기를 좀 말씀드리면 뭐다 좋은데 배터리도 좋고 근데 아직 한글화가 안 됐어요.
뭐 다른 분들 리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다 물음표로 오거든요. 뭐 숫자 정도는 표기가 되는데 한글이 물음표로 오다 보니까 실제로 알림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구매를 추천드리진 않지만 어차피 한글화가 안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패치가 될 거고요. 실제로 공식 답변으로도 한글화 예정이라고는 말을 해주었으니까 뭐 한글화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그게 문제겠죠. 그래도 뭐 미리 구매를 하신다면 뭐 이것저것 만져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시계 기능이 되기 때문에 단순 액세서리로 사용하시기에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것저것 튜닝을 해보려고 뭐 흔히들 말하는 줄질 하기 위해서 시계줄을 별도로 주문해 놓기도 했고요. 위에 베젤링도 별도의 디자인으로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베젤링과 시계줄이 오면 한번 같이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 완료됐습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방법대로 하셔서 원하는 워치페이스 마음껏 변경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GTR 구매 예정자이시거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은 다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